별에서 온 그대의 흥행 콤비 창태유 PD와 박혜진이 사자에서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사자 기자 간담회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볼구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박혜진, 나나, 곽시양, 장희령, 창태유 PD 등이 참석했다. 사자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돼버린 한 남자와 사랑 속에서 사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또 다른 남자,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판타지 추리 드라마로 이날 서문시장에서 대구 첫 촬영을 개최한다. SBS 별에서 온 그대라는 판타지 멜로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장태유 PD는 사자와 별에서 온 그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장 PD는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다시 한번 박혜진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장 PD는 별에서 온 그대는 이 드라마와 같은 장르의 드라마가 아니다. 그 드라마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외계인이 지구인과 사랑을 나누는 드라마였다라며 이 드라마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다. 단순히 판타지 멜로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그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 PD는 미국 드라마와 같은 매력을 예고했다. 그는 캐릭터 중심보다는 사건 중심의 드라마다. 드라마가 남녀가 있으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드라마가 많다. 그건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는 재미로 쭉 간다라며 미국 드라마는 사건 중심으로 흘러간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극, 시대극, 특수한 범죄물이 사건 중심인데 우리 드라마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믿을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사자는 박혜진의 1인 4역 연기로 많은 기대를 얻고 있다. 박혜진은 남자 주인공인 강일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4명의 인물을 연기한다. 박혜진은 걱정이 앞선다라면서도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최소한의 변화로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털어놨다. 박혜진뿐만 아니라 나나는 강력계 형사 연인으로 분해 걸크러쉬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 PD는 나나의 매력을 자신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곽시양은 여린을 짝사랑하는 강력계 형사 최진수 역을, 장희령은 인터넷 기자이자 개인 방송 BJ 박현수 역을 맡아 역할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었다. 장 PD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드라마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박혜진의 1인 4역 도전과 더불어 장 PD의 연출, 배우들의 조화로 별에서 온 그대를 잇는 히트작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사자는 100% 사전 제작돼 올해 하반기 중 방영 예정이다.